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23일 금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초반에 강세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전일에 고점 부위 정도 지켜내는 그래도 양호한 숨고르기 양상이다. 한 번에 넘어가기는 그렇게 용이치 않은 20일 저항권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밀리지 않았으니까요.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요. 그에 비해 코스닥은 비교적 더 추가 상승해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저항이 아무래도 없으니까요. 더 강하게 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요, 0.50% 상승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닥터K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수급과, 그죠? 그러니까 추세와 수급인데, 추세도 코스닥이 월선까지 다 돌파하면서 전일 완전 상승 추세에다가 오늘 기관 외국인 매도가 없어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요, 외국인이 1600억 매도를 하니까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뒤처진 그런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뭐 무난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아침에 뭐 두 종목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반등 시도 넣고 있는 상황이고 농심도 20일 인근에서 반등 더 강하게 하다 조금 밀린 부분입니다만 별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 추천했던 종목들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오늘 또 조정이고요. 간 것도 별로 없는데. 하지만 LG전자 여러분 잘 봐라 말씀드렸고, LG전자는 1.52% 갑니다. 확실히 이게 낫다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오늘 2차전지가 다시 또 반등하는 날이고요. 전일 강세 보였던 반도체 소부장은 일부 종목만 강세 보이고 나머지 좀 조정받는 모습. 자, 5G가 KMW 비롯해서 강세를 오늘 보이면서 바닥권 탈출을 하는 조짐 보입니다. 자, 철강주 어제 이어서 양호하고요. 자,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여러분들 현금 많이 있다면 매수하라 말씀드렸는데요. 양호하게 올라갑니다. 실적 바탕, 실적 엔드, 실적은 조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정합니다. 실적은 적자 전환됐다고 나옵니다만 수주 오늘 또 LNG 선박 7척 수주 소식 또 들어옵니다. 수주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거 뻥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드렸고, 오늘도 강세 보입니다. 자, 건설주 좀 아쉬운 흐름 보이는데요. 현대건설이 실적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 발표하면서요, 어닝 쇼크를 할 수 있겠죠. 4% 인근까지 밀리다가 좀 끌어당겼습니다만, 자, 유상증자 900억 규모 소식도 들리면서 일단 오늘 좀 3%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건설주의 대장이라 할 수 있고 양호하게 갔기 때문에 한 번에 추가로 이렇게 크게 더 밀릴까, 그럴 확률보다는 여기 앞전 상황 보면요, 한번 흔들렸다 하더라도 반등 한번 시도는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아쉬운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장중에 등락 거듭하다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힘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대략 말씀이 됐고, 휴마시스 전일 브라질의 250억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면서 장 초반에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만 그대로 꼬꾸라지는 모습입니다. 3.49%로 상승폭 많이 반납하면서 마무리됐고요. 자, 시젠도 반등 못해내고 결국은 조금 처졌는데요. 시젠 정도는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는 권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사 들어오지 않습니까? 백신이 아니라 진단키트 수요는 당분간 아직까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전히 강세 보이는 디오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임플란트 관련 이런 치과 관련 종목 상당히 양호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또 우리 기술 투자가 반등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여기 상당히 강한 저항대 남아 있으니까 안심할 때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라타고 눌려주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별로 그렇게 주가 흐름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그대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좋아 보인다라고 말 바꾸는가 하면요. 말 바꾸기 아니고요. 의견을 바꾸는가 하면요.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어. 이렇게 되고 여기 하락한 추세 저항 돌파한 이후에 여기 지점에 와야 저는 관심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정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국 전자인증 4%대 상승. 하지만 비교적 단기 고점 부위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어저께 조금 약세 밑으로 더 처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행히 좀 끌어당기긴 했습니다만 추가 상승하기엔 좀 힘이 부쳐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 조정 더 나올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두산 퓨어셀도 추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두산 퓨어셀은 이제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상황에서 눌림목 구간이니까 월요일에 반등 시도가 좀 나온다면 최근에 수급도 괜찮거든요.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여러분들께 탑픽으로 한번 의견 그렇게 관심 주로 잘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저도 여기 올려놓고요. 올려놨었는데 잘안 보이네. 있죠? 그죠? 중복으로 등록 일단 잘안 보이니까.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이렇게 그죠? 좀 전에 두산 피어스를 한번 볼까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돌려냈고요. 물론 포스코 케미칼이 훨씬 더 모양이 좋습니다만 뚫어내고 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재상승 가능하다 이거죠. 뭐처럼 포스코 케미칼처럼 하락하는 추세 단기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눌려주니까 관심 받는 구간입니다. 그죠? 포스코 케미칼. 자, 그리고 여름이 되니까 더우니까 창문형 에어컨 파는 파세코 강한 상승 보였다가 그대로 꼬꾸라지거든요. 관심 가지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더 쳐지면요. 사 들어가면 낙폭과대 단기 급등 이후에 급락 리바운드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노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두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산 퓨어셀 그리고 파세코. 자, 신일전자도 워낙 좀 가벼운 종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좀 처지면 여기 내려오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을 좀 받았고 자, 20일은 깨졌습니다만 60일 인근에서 반등 나오려는 패노션 이런 부분들도 추가 상승할지 아니면 좀 처질지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 있고요. 자, 아까 셀트리온 삼형제 말씀만 드리고 내용은 안 봤으니까 같이 한번 챙겨보죠. 자, 셀트리온 좀처럼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하락하던 추세를 빨리 돌려내야 돼요. 28만 원. 그 위에 또 30만 원인데요. 28만 원, 30만 원 여기 저항대를 강하게 돌려내야만 아까하고 똑같아요. 우리 기술 투자하고 똑같아요. 여기 올라간다 하더라도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고요. 이렇게 숨 고르다가 30만 원을 돌파하고 이렇게 눌려주는 지점이 최적의 지점이긴 한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자,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이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상황들처럼 빵 이렇게 얼마나 강하게 띄우느냐 중요합니다. 자, 셀틴 헬스케어 셀트리온 보다는 저항이 조금 두텁지 않습니다. 여기 한 번만 딱 치고 가면요 셀틴 헬스케어는 상당히 양호해지는 흐름이니까 수급도 보면요
기관도 많이 들어오고요. 외국인도 퐁당퐁당 들어옵니다. 한번 띄울 때 됐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께 관심 가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 코스닥 1위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계속 양호하게 52주 신고가 랠리를 한다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일부러 팽시키면서 가기는 힘들 겁니다. 프로그램이 막 들어오고 할 거니까요. 자,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관심권에 둬도 될 만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BTS님 어저께 질문하셨던 종목 제가 안 그래도 관심 있게 봤어요. 옴니 시스템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자, 그 이후로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옴니 시스템 한번 볼게요. 오늘 그냥 적당히 조금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흔들렸죠. 본인 3,300원 아닙니까? 그죠? 이런 된 상황에서는 그래도 크게 안 밀렸으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후속 조치까지 해주는 이 따뜻한 마음씨. 그쵸? 여기 그러면 좀 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말이 생각 안 나는데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에 이어서 여기 3,170원대 여기는 안 깨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요. 아래 꼬리 이거 그냥 좁히단 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지지하려는 겁니다. 본봉에서 보면 더 잘 보여요. 보이죠? 여기를 지지하려는 의지는 딱 보이네요. 3,200원대 러프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3,200원대와 여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3,400원, 3,600원 이렇게 보시고 여기 위로 강하게 치고 가면 어제 전략대로 한 3,600원대 정도에서 밀린다 싶으면요. 3,600원 한꺼번에 강하게 치고 가겠나 싶거든요. 올라갔다 밀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갔다 밀리기 시작하면 일부 차이신 하면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처지면 별로입니다. 그죠? 자, 권유해 드리기로는 욕심 많이 부리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너무 높은데 샀어요. 잘 빠져나오는데 치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한 번 더 쳐지면 손실폭 커지니까요. 적당히 올라가다가 밀리면 차익실을 시작해라. 그렇게 어저께 옴니 시스템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네오위즈 홀딩스. 아, 이렇게 머리 좋아. 그쵸? 그죠? 오늘 아침에도 챙겨봤거든요. 닥터케이는 이렇게 좀 성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안 가잖아요. 그죠? 뭐 갑니까? 그죠? 그죠?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자, 추가로 밑으로 깨지면 그냥, 이거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위로 강하게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줄줄 끌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저께 내용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 시스템 적어야지. 1,500원 너무 가벼운 감이 안 좋아요. 그죠? 닥터케이 뭐 어떤가 하던가요. 그죠? 대형 우량주만 합니다. 그죠? 그래야 더 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1,500원 야, BTS님, BTS님, 어찌 보아하니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입니까? 이름만 바꾸고 온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처음이다, 확실하게 남겨봐요. 좋아하는 스타일이 제가 아는 사람하고 스타일이 비슷한데. 위험천만한 스타일입니다. 위험천만해요. 자꾸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제가 감히 호통을 많이 쳤던 분과 스타일이 비슷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이만큼 날라갔는데, 그죠? 윗골이 막 달고 가는데 사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죠? 여기 앞전에 저항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럼 됐고요.
여기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대로 꼬꾸라지잖아요. 그죠? 그럼 팔아야 되는 자리에서 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여기는 사 들어가는 권역이 아니라 이렇게 앞전에 저항대가 포진하고 있는 저항대가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매도 권역입니다. 매도 권역 윗골이 열나달고 팍 빠졌는데 다행히 올라갔죠. 팔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죠? 근데 사 들어가셨다니. 그죠? 아직까지 갈 길이 엄청 멀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15%도 넘게 올랐는데 도대체 얼마를 먹자고 사 들어갔느냐? 라고 조금 뼈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처질 가능성 더 높아요. 그리고 이런 건 분석도 잘안 맞아요. 그죠?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 이렇게 종가에 무너지는 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무너졌네. 그죠? 이런 종목 말고 안정된 종목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하더라도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1200원, 1250원대가 매수 권역인데,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 넘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덜렁 사면 물리기가 쉽상이다. 밑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 더 높아 보입니다. 이전의 상황 보면 윗골이 크게 달고 하면요. 크게 달고 하면 빠지고. 앞전 여기 상당히 강한 저항권 인근에 샀으니까 추가 하락하면 비중 축소하는 게더 낫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100원에 사서 1600원에 팔고 다시 1500원 샀다. 언제? 여기 1600원에 팔고 1500원, 여기 1500원이 잘안 보이는데? 여기 종가 인근에서 1500원 다시 샀단 말입니까? 여기 맞다 안 맞다 남겨봐요. 그 조금 차이에 뭐하러 다시 사도 갑니까? 그죠? 충분히 쭉 조정 받으면 사고 팔고 잘 했으니까 뭐 잘했다 할수 있겠습니다만 종가 부근에서 그러면 많이 먹었으니까요. 많이 먹었으니까 추가로 더 쳐지면 그죠? 그래도 먹은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혹시 추가 매수에 들어간 게 앞에 산 거보다 더 많다? 아니야. 오히려 파란 게더 많고, 다시 매수에 들어간 것은 비중이 작다? 그거 남겨봐요. 비중이 더 작으면요. 만약에 처지면 재반등할 때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아유, 먹은 거좀 토해냈네. 반납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추가로 막안 들이대시길 권유드립니다. 확 밀리면 더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만약에 내일 뛰어 오르죠. 1600원 못 넘어가면요. 잽싸게 탈출하십시오. 강하게 그것도 빵 이렇게 빵 이렇게 못 치고 가면요. 여기가 비실비실 거리기 시작하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 안 부리고 내 호주머니에 딱 챙기는 돈이 내 돈입니다. 와, 플러스 20%까지 갔는데 30%까지 갔는데 이거는 내돈 아니에요. 평가 손익. You got it? 잠깐 내한테 찍혀 있는 숫자일 뿐입니다. 내가 딱 팔고 내 호주머니에 딱 들어와야 내 돈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 더 많다. 그쵸? 그럴 것 같아요. 왜? 앞에 먹었거든. 먹은 것까지 엎어쳤으면 조금 그래도 낫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샀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아까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50%인 거 올랐습니까? 정확하게 못 봤는데. 150만 먹은 것까지 다 엎어쳤으면 뭐 그건 인정. 그거 아니고 100만 원 들어갔는데 와 날라가는 것 같으니까 욕심부려가 300 질렀잖아요.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런 것도 남겨줘봐요. 그러면 더또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아무도 대꾸도 안 하는데 둘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죠? 어제에 이어서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BTS님. 그죠? 지금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닥터K잖아요. 당신의 잘못된 주식 투자 습관은 하나하나 지금, 그죠? 고쳐드리려고 지금 진단해가지고 시술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돈으로 환산하기 힘듭니다. 빨리 남겨봐요.
먹은 것까지 엎어졌으면 뭐 됐어요. 먹은 것까지 엎어졌으면 됐고. 그러면요, 앞에 했던 이야기 다 참고하세요. 좀 처진다 싶으면요, 비중 줄이고요. 다행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1630은 여기 못 넘어가면요, 챙기고 넣으십시오. 그죠? 먹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야, 근데 이런 걸 맛들이 시장하면요, 딴게안 되거든요. 이런 거 눈에 들어옵니까? 이런 거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문제라고요. 요, BTS님. 그래서 문제라고요. 그죠? 1000원짜리, 3000원짜리 붕붕붕붕 날라다니죠? 이거 가봤자 1%, 2%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막 날라가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 거 보다가, 그죠? 뭐 이거 뭐 갑자기 날라다니는 이거 보다가, 이런 거 보면 양이 안 차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왜? 몇 프로, 2, 3%는 수익 가치도 안 느껴져. 그게 독 중에 독으로 나중에 돌아옵니다. 한번 사면 뭐 10%, 20% 날라댕기는 그맛 들이다가 깨질 때 20%, 30% 깨지는 걸 생각을 안 해. 올라가는 걸 생각해. 그죠? 틀렸습니까? 2, 3% 올라가면, 와, 오늘 기분 좋다, 이런 생각 드냐고요? 안 들걸요?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그죠? 좋게도 작용하겠지만, 잘못하면, 칼질 잘못하면 내한테 다쳐요. 그죠? 남을 해칠 수도 있지만, 나도 해칠 수 있는 게 양날의 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안정적인 종목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컴텍 시스템까지 말씀드렸고, 그럼 어저께 이어서 옴니 시스템과 컴텍 시스템 그리고 네오위즈까지도 말씀드렸고, 제가 탑픽으로 제시하는 것은 두산 퓨어셀과 뭐 펜오션도 한번 잘 보자. 펜오션은 그냥 잘 보자. 파세코 이런 거 이제 한번더 빠지면 주워 담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자, 다른 분 종목 상담해 보십시오. 혼자만 저렇게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궁금한 거 없어요? 자, 딴거 조금 더 챙겨볼 동안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봐야 한 두세 종목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윈드. 자,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보자 했거든요. 올라타고, 그죠? 잘 가네요. 패턴이 똑같죠? 비슷하죠? 다 비슷비슷합니다. 패턴이.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거하고 또 비슷한 건 뭐다?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포스코 케미칼이 아주 비슷해. 올라타고, 그죠? 포스코 케미칼이 훨씬 추세가 더 좋습니다. 레기. 자, 그리고요, 오늘 또뭐 코웨이, 쿠쿠, 홈시스 이런 것들이 또 갑자기 날라버려요. 그죠? 그리고 조정 하루 만에 대번에 또 반등하는 자이언트 스텝. 오늘 알츠라도 반등했고요. 자, 대세가 맞긴 맞나 봅니다. 메타버스. 그러나 지금은 들이댈 때 아닙니다. 너무 높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정 충분히 받아야 돼요. 뭐처럼? 뭐처럼? 자, 이런 강해 같은 바세코나 이런 종목들처럼 이렇게 심하게 해야 빠지겠냐만, 그죠? 워낙 주도주니까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고점에 잘못 물리면 안 돼요. 내려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면 됩니다. 기회 줍니다. 기회를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못 잡아가 안달이 나가지고 꼭대기 따라 들어가면 사자마자 박살납니다. 두산 종목 한 번만 더 환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점에서 덜렁 사면 여기까지 몇 프로 빠진 줄 알아요? 30%입니다. 32,000원이죠. 여기 얼만 줄 알아요? 22,000원권 아닙니까? 10,000원 빠졌잖아요. 러프하게 30% 빠졌다 아닙니까? 30%더 빠졌죠. 거의. 3일 만에 30% 빠진다고요. 얼마나 고점에서 사는 행태가 위험한 행태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다. 1번 눌러 예의야. 고점에서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 고점입니까? 아닙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5만 원 하던 게 10만, 11만 원 하면요. 100%도 넘게 올랐잖아요. 덜렁 빠지면 큰 손실 볼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파세코 이런 거 단기간 강하게 올랐는데 덜렁 꼭대기 사면요. 28,000원 하던 게 23,000원 아니고 5,000원 빠졌으면 몇 프로입니까? 20%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며칠 만에, 3일 만에 20% 빠지는 거예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데미지가 있겠습니다만, 1,000만 원. 1억 꽂아버리면 2,000만, 1억이면 2,000만 원 그냥 3일 만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유독 바다닥거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겁 없이 억 단위로 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큰 화가 오니까 반드시 안정적인 종목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분들은 제법 있는데 뭐 종목 상담 안 올리시니까 제가 뭐 덜부러 올리라 말아라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상황만 한번 체크해 보고요. 자, 장중에 조금 와리까리 한 정도였는데 상승으로 틀어내네요. 다우존스, 나스닥 선물 추가 상승합니다. 이러면 베리 굿이거든요. 닥터케이는 신고가 갱신할 것 같다라고 그냥 똑 부러지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말도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화살표 방송 링크에 보시 아, 방송 안내 보시면요. 카페 링크되어 있습니다. 가서 수익 현황도 한번 챙겨보시고, 유료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천천히 챙겨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공부할 거리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도 즐거운 주말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